이번에 소프트포크에 있어서는 여기서 똑같이 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플로드 99%, 채굴자 99%가 업그레이드를 한 시나리오를 살펴볼 거야. 자, 소프트포크에 관해서는 너도 알고 있듯이 과거의 노드들이 업그레이드 한 노드를 봤을 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프트포크 블록은 레거시 룰을 이제 따르고 맞지? 레거시 룰에도 유효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소프트포크 마이너들이 소프트포크 한 채굴자들이 레거시 채굴자들보다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체인 스플릿이 없어. 보면 레거시 룰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소프트포크 룰을 따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포크 블록체인이 승자가 되고 만약 레거시가 자 이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한 사람이 1%가 있잖아. 맞지? 각각 얘네가 돈을 쏟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네가 또 돈을 쏟아 부으면은 체인이 분리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의 그게 실질적으로 자, 가능하지 않아서 체인이 분리가 될까? 생각을 잘해봐. 소프트포크인데 체인이 분리가 될까? 레거시가 돈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안 한 애들이 점점 더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체급파워가 많아지면 원래 체인대로 그냥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메인 체인이 소프트포크가 이만큼 소프트포크 업그레이드 된 애가 이만큼 많이 있어. 근데 레거시 이게 레거시 노드다. 그럼 레거시 체인이 블록체인이 갑자기 많아지지. 그러면 리오그가 생기면서 이 친구는 와이프아웃이 되면서 레거시 블록의 룰을 따른 애가 이제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포크 노드는 레거시 블록체인이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리오그가 일어나지 않아. 얘는 그냥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하드포크에 있는 상황이 좀 약간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 상황. 이게 이제 UASF의 매우 재밌는 이게 UASF야. 플로드의 대다수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채굴자는 소수가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니까 플로드의 99% 채굴자 1%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보면 위에 있는 애는 레거시 룰을 따르고 있잖아. 맞지? 레거시 플로드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애는 소프트포크 노드는 소프트포크 룰만 따르고 있어. 맞지? 근데 잘 봐. 자 레거시 블록이 소프트포크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레거시 마이너는 소프트포크 마이너 때문에 소프트포크 마이너보다 많기 때문에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고 소프트포크 사이드가 천천히 이제 전진을 하지만 그런데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해. 왜 불투명하냐.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이유인데 레거시 마이너들이잖아. 맞지? 레거시 마이너들이 9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은 플로드 1%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레거시 노드, 그 1%의 노드가 굉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새로 옛날 애들이 옛날 업그레이드 안 한 채굴자들이 채굴해낸 비트코인을 다 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가 혹은 레거시 마이너들이 빨리빨리 소프트포크 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래서 소프트포크를 지원하는 플로드 네트워크가 자기들의 그 블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경제적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애들에 있어서. 그치. 그만큼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그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는 뭔가 해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우리가 약간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전제 자체가 네트워크가 빠졌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따라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정의가 맞지 네트워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 그래서 승자는 누구냐면 각 상대적인 그 경제적인 힘과 노드들의 경제적인 힘과 그 다음에 체인 스플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딜레이가 생길 거잖아. 컨펌 딜레이가 생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더 참아내느냐. 약간 이건 소모존으로 가는 방향이야. 소프트포크 마이너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소프트포크 마이너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돈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애들이 더 많아. 왜냐면 플로드 99% 업그레이드 했잖아. 계속 돈을 쏟아붓는다면 소프트포크가
이거를 계속 따라잡잖아. 따라잡으면 잘 봐. 레거시가 더 길어. 메인체인이야. 맞지? 레거시 플로 소프트코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만약 여기를 따라잡으면 소프트포크는 일단 소프트포크 노드는 소프트포크 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인체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소프트포크 체인이. 근데 레거시 노드가 봤을 때는 이게 메인체인이야. 따라잡고 있지? 자, 여기서 따라잡으면 어떻게 되지? 따라가면 이제 또 이쪽을 이제 택하고 이게 바뀌면서 레거시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던지 간에 한 번에 와이프아웃이 돼. 모든 게 소프트포크로 통일이 돼. 이게 말했던 그 강요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소프트포크가 잘 되면 무조건 강요. 하나로만 통일돼. 소프트포크 룰로만. 이해되겠어? 어. 대신에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그게 필요한. 근데 말했듯이 경제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쟤네가 안 넘어오고 배기가 힘든 그런 게 있어. 자, 이해되셨나요? 네. 마지막인데 풀로드 1% 최고지 1% 업그레이드. 자. 레거시 마이너들이 소프트포크 마이너보다 많지. 그래서 레거시 플로드는 레거시 룰을 따를 거야. 근데 체인스플릿이 일어나. 왜냐하면 1%의 소프트포크 노드와 소프트포크 플로드와 그 1%의 소프트포크 마이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소프트포크 한 입장에서는 레거시 룰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틀린 블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1메가에서 500킬로바이트로 갔는데 500KB 입장에서는 계속 1메가가 나오면 호환이 안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지가 있게 가고 얘도 지가 있게 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레거시 블록체인이 일반적으로는 승자가 되지. 하지만 또다시 소프트포크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다고 하면 쭉 해서 아까 UASP랑 똑같이 이게 따라잡는다면 와이프아웃을 시켜버리겠지. 소프트포크 블록체인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아까에 비해서 플로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둘 다 체인 스플릿이 가능하다. 둘 다 소프트포크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 저 거짓말보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 논란이 없다면 사실인데 논란이 있다면 체인 스플릿이 일어날 수 있어. 그치, 아주 희막하지만서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또 하나 더는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둘 다 체인 스플릿을 피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포크를 하냐 하드포크를 하는가에 따라서 체인 스플릿이 안 일어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하면 다 가능하다라는 그게 이제 특징이고. 질문. 왜 1%의 풀고 왜냐면 우리가 다 했을 때 1%의 플로드와 99% 최고치 옵션을 얘기 안 했거든. 왜 이건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서 거의 대부분은 그 채굴자대로 가기 때문에 99%의 플로드가 그래, 마지막에 잘하네. 어, 맞아. 그러니까 사실 99% 채굴자 옵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거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투표를 채굴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그치. 기본적으로는 99% 채굴자가 가는데 안 따라오는 게 더 이상해. 그런 면에서 뭐 이거는 예외지만 진짜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업그레이드 한 놈들이 채굴자 업그레이드 99% 채굴자 업그레이드 한 게 무조건 승자가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플로드가 1% 하더라도 상관없어. 채굴자 99%가 훨씬 좋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 체인 스플릿 그냥 단기적으로 일어난 체인 스플릿은 위험하지 않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위험한데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 리오그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서 소모존으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서 와이프아웃 시켜버리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은 리플레이 어택. 리플레이 어택은 체인이 두 개가 나눠졌을 때 이더리움들을 클래식 나눠졌을 때 내 주소가 이더리움에도 갔고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같아.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주소 A에서 B로 보내려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A에서 B로 보내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위험하긴 한데 해결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체인 스플릿이 일어났을 때 기술적인 문제는 좀 적어. 막 기술적으로 누가 승자가 되고 승자가 안 되고 누가 막 기분이 상하고 이럴 것 같잖아. 그건 아니야. 장기적으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브랜드 문제가 있어. 브랜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
비트코인 캐시만이 진정한 비트코인입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입니다. 이 말 자체가 누가 진짜 비트코인인가를 놓고 브랜드 문제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이 브랜드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로저 베리 뭐 비트코인.com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한 예를 들어 비트코인.com이 있고 비트코인.org가 있는데 비트코인.com은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org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브랜드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다음에 마지막인데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 딱 한 가지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 합의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이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참여자, 여기서 참여자라는 건 아까 말했던 상정, 사용자, 거래소. 채굴자, 개발자, 모든 사용자, 참여자가 협력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왜 굳이 이걸 했냐 하면 처음에 아마도 그거였을 거야.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서 너무 말을 한다. 유시민 씨도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 말을 한다. 그 문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싫다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기술 이외에 사회나 경제도 이에 분명히 일조를 하거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일조를 해. 그런데 논리적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금방 막 포크 시나리오 얘기했잖아. 사실 내 이거 하기 전에 너 그냥 하드포크는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소프트포크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치.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있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랑 판단하지 못하고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 그러니까는 하드포크랑 소프트포크를 이해할 때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지. 이 기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무슨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거랑 그냥 사회나 경제를 얘기를 해. 모든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고 이건 다르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냥 진행을 한다면 이해를 못하고 진행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최고의 경우 운 좋게 결과는 얻지만 왜 좋은 결과를 냈는지 배우지 못하고 취약의 경우 결국 이해하지 못한 채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데 합의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서 풀어버리면 수정하기 힘든 소프트웨어. 그래서 많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나는 진심으로 바라는 게 마음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이번 장에서 다르지 않은 게 포크를 소프트포크가 아니라 시그널링 이렇게 플래그 올리고 막 이게 뭔지 다르지 않았네? 저 이 블로그를 글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포크 부분을 챕터 10에서 또다시 다루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네. 질의응답 및 코멘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 리플레이 어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래도 해결이 됐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는지. 아, 리플레이 어택을 그런 게 일어날 때 주로 거래소에 보관을 하지. 그럼 거래소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체인들이 있고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 뒤에 채굴되는 채굴되는 토큰이 있잖아. 그 토큰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있던 애들하고 섞어. 한번 섞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내기 시작하면 약간 마킹이 돼가지고 이 체인은 이 체인대로 저 체인은 저 체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와 진짜 운송합니다 거의 우리 한 4월 5월 6월 7월 자, 한 4개월의 대장정. 맞아, 3, 4개월 했지. 네. 와, 진짜. 네. 이게 촬영이 될 때는 이게 7월 말에 딱 올라가거든, 이 에피소드가. 그래서 네. 하고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라이브 Q&A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할 다른 일을 또 해야죠. 네, 진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겁도 없이. 뭐 더 이상 문송하지 않겠다 이런 포부를 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문송하다라는 개념이 진짜 와닿고 진짜 와 블록체인은
내가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알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공부할 게 많고 그래서 와 그래서 살면서 이런 분야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정치나 사회나 뭐 이런 것들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알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긴 정말 알면 할수록 더 새로 알아야 할 게 많고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더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그런 것들을 운수합니다를 통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삶에서 굉장히 엄청난 경험이 아니었나. 나는 오히려 다른 학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어떤 부분에서? 옛날에 춤출 때도 비슷했는데 추면 출수록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사회나 정치나 뭐 이런 것도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공부했을 때 진짜 공부하면 끝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끝이 없는 건데 단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느끼는 거. 맞아. 진짜 어두컴컴한 저 아무도 안 가본 그런 곳을 탐험하고 있는 그런 진짜. 느낌 많이 받아서.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문송합니다 라는 콘텐츠를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리 이거를 정말 시은 오빠랑 다 쉽게 설명하고 싶다 해서 맞아. 뒤에다가 화면도 하고 해도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그런데도 이거를 정말 꾸준히 챙겨보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 의지와 이런 것들에 정말 네 칭찬을 보내고 싶고 찬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3년 5년 안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제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조금 더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블록체인이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로 정말 접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이 문승합니다라는 콘텐츠가 어떤 하나의 교과서 이런 사례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뭐 우리가 사회에서 되게 쉽게 작동한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구만 해도 뭐 에리스는 진짜 미친듯이 실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후에 온 사람들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전구 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비트코인 쓸 날이 오겠지. 네. 네. 만약 여러분이 뭐 이쪽 분야로 좀 더 뛰어들고 싶다. 막 왜 이게 왜 이 분야가 힘드나요?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외에 나중에 이걸 이해하고 이걸 업으로 삼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네 맞아요. 저도 그 동안에는 되게 그냥 변두리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변두리에만 있다가 이제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문서합니다 하면서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이직을 하게 됐는데 네. 아 진짜 방송 보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들 블록체인의 월드로 네. 네. 이제 비트코인 코어 끝났는데 이제 뭐 다음 그 컨텐츠를 뭐라 할지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요즘에 뭐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쪽에서 리서치 열심히 하고 있고 비트코인 쪽에서는 또 이제 슈노어 서명이나 BLS 서명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블루프루프, 컨피덴셜 트랜잭션, 멤보 웬보 그린, 뭐 댄들라이언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코어는 모르겠어요. 저도 코어를 계속 할지 아니면 라이트닝으로 넘어가서 뭔가를 할지 아니면 서비스 개발을 하려고 할지 뭐 저도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컨텐츠나 이런 거 알고 싶다 이런 컨텐츠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 문서합니다는 끝났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스코드 네. 채널 뭐 조인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물어보셔도 좋고. 네. 다현이 너는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나는 진짜로 정말 일단 제대로 진짜 그냥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제대로 코스모스? 공부하고. 아니 코스모스 아니야. 진짜 그냥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정말 그냥 얕은 수준의 기사를 전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든 대중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더 친절한 기사를 조금 전하고 싶고, 네. 어떻게든 조금 더 대중들한테 더 블록체인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해요, 눈스에서. 그래서 요즘에 막 리서치 관련된 것도 올라오고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 다현이도 네. 아, 이거 홍보해도 되나?
논스 이번에 루프탑 있는 굉장히 멋있는 네. 괜찮나요? 네 자르는 거 아니죠? 아, 안 자릅니다. 네 논스 이번에 루프탑 아 진짜 논스 왜 루프탑에는 굉장히 멋있는 초호화 네 강남 빌딩 오는데 지금 여성 입주자 제가 지금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함께 가시죠. 네 네 가자. 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이 와서 같이 네.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어 시은과 네 저도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의 가치의 가치를 더하고 싶은 가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무성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라이브 쇼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가현이도 뭐 게스트로 나올 수 있으면 네 또... 당연하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네.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해야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